육조단경 50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깨끗하지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악한 행동이 생겨나고 온갖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선한 행동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 속에 있습니다. 마치 하늘은 항상 깨끗하고 해와 달은 항상 밝게 빛나지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구름 위는 밝고 구름 아래는 어두워지고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구름 위와 아래가 함께 밝아지고 만물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늘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다시 보죠.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청정법신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망상입니다. 청정법신이라는 말도 이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의 말이지 청정법신이라는 게 따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명백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확인되어서 여기에 통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뭐 항상 명백한 일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언제나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일이고 이제 어떤 이걸 청정법신이다 하는 것은 청정이란 말은 깨끗하단 말이죠. 이제 깨끗하다는 건 이거 뭐가 없으니까 이건 이것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이거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 통달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이 속에 삶이 이 속에 삶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뭐 이런 말이 다 필요 없어요. 뭐 청정법신이니 뭐니 뭐 자성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니 어쩌니 하는 게 그 쓸데없는 소리들이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원만하게 저절로 잘 돌아가는데 그걸 뭐 하나하나 분별해서 따지고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참 보면 말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전부 헛된 소리입니다. 진실은 그거죠. 진실은 이거죠. 진실은 이거 하나고,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여튼 여기, 바로 지금 이거니까, 하여튼 간에 이게 한번 밝아져야 돼, 이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한번 드러나고, 이게 밝아지고, 이게 드러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항상 있어야, 그럼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을 해야 되지. 생각 없이 뭐 말이 나올 수는 없고 근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본래 그림이 없는 건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건 가짜인 거고 진짜는 그냥 이겁니다. 이거 하나. 진짜는 이거 안 하고 이제 이게 뭐가 뜻하 어떤 것이다 이러면 그건 뭐 전부 다 엉터리 이제 생각해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걸 체험 못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깊은 진실이 들어있는 말 같지만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상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생생하고 나서 이런 말을 보면은 막 보기가 싫은 거예요. 헛소리거든, 전부 다 이게. 진실은 이건데, 이거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이거 하나뿐인데, 뭐 이러니 저러니 가면 좀 헛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문자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방편을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은, 문자는 진실 아니죠. 진실은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든 자성이라든 마음이라든 뭐 진열하든 뭐라든 간에 이렇게 살아 있는 거고 진짜 삥이지 이게 뭐 관념적인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죠, 실제. 우리 몸뚱아리가 머리 이해되는 게 아니고 실제 있으니까 이 몸을 움직여서 뭐 걸어다니기도 하고 온갖 행동을 하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뭐다 하잖아요. 몸이 관념적인 거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근데 마음은 몸이 실제라면은 마음은 더 실제인 거죠. 더 진실한 것이고 더 실제. 왜냐하면 몸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집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마음이 빠져나갔으니까 죽었다 가지. 몸이 없어서 죽었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 빠져나오고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죽은 사람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몸보다도 더 실제적인 거고, 더 진실한 것이고, 더 확실한 거죠. 이게 더 근원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근원적인 게 이렇게 있고 언제나 드러나 있고 이게 모든 걸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그게 머릿속에서 뭐 이치를 뭐 이해를 하고 뭐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는 여기 이겁니다. 관념적으로 뭐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무슨 말을 했다. 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진실은 그냥 이거죠. 누구에게든지 살아있는 이 마음,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진실한 거죠, 이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한번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청정 법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생각 가지고 이제. 말을 하려 하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청정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청정법신불, 지금 이거죠.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니면서 항상 드러나 있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나타나 있어서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림을 그린 거죠. 어떻다 하고, 그건 가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모든 말은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그 말에는 무슨 진실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진실은 이거죠.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진실인 거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하면 생생해지고 이게 명확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부족함도 없고 의심도 없고, 뭐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 의심할 게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갖다고 저도 할게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역시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어떤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무슨 뭐 별소리 다 하는데 뭐 불이다, 중도다 그러는 것들 그것도 다 생각을 하는 말이거든. 실제로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거는
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할 말도 없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라는 것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왔다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실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한번 드러나고 이게 분명하게 되고 이게 명확해져야 관념 속에서 살질 않게 돼요. 생각 속에서 살질 않고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가 이게. 실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그 육체를 보더라도 교본이 있잖아. 어떤 뭐 운동 방법 뭐 팔을 어떻게 하고 다리를 어떻게 하고 뭐그 교본에 보면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책만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죠 그거를 아, 뭘 어떻게 한다 하고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할 때는 그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실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가 이게 돼. 실제가 바로 이거거든. 실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실제 수행한다. 그런 뜻으로 스님들은 실수란 말을 가끔씩 씁니다. 이제 줄임말인데, 실제 수행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설법은 듣는 거는 그냥 마치 교본에 대한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럼 실제 수행한다 해가지고, 언제 선방에 앉아있죠? 그거는 이제 이 법을 세속법과 혼동해서 하는 잘못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모습이 있는 육체 같은 경우는, 교본 속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또 실제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따로따로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이미 예? 그 말하자면은 이론과 실제가 마음에서는 나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몸은 이론과 실제가 나눠지지. 몸을 안 움직이고 그냥 눈만 가지고 책만 보면서 이론을 배우고 실제로는 이제 가서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마음은 그렇게 나눠지질 않다고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마음에서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란 말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뭐 어떤 것인지 막 설명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몸은 그게 가능하지만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그 말이 안 되지, 그게. 마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건 그건 뭡니까? 그 마음이 안 움직이고 그냥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몸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마음에 관한 설명할 때가 이미 마음이 100%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몸을 그럼 어떻게 실제 수행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실제 수행입니까? 그렇게 몸을 갖다가 뭐 어디 선방에 가서 앉아있다 그건 뭐 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그게 마음 공부입니까? 그게. 마음은 이론과 실제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론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육체를 할때 이론은 마음 가지고 하고 실제는 몸으로 갖고 하는데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 육체의 경우에는. 육체는 이론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실제는 몸을 움직이고 그게 가능하지. 근데 마음은 이론도 마음으로 가고 실제도 마음이고 그게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 실제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이론을 마음으로 하는데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설법은 무슨 뭐 이론이고 선방에 앉아 있는 건 실제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뭐든지 마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같은 경우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육체 같은 경우는 마음을 가지고 이론을 공부를 해. 육체를 어떻게 하라 하고. 그래놓고 이제 몸을 가지고 실제 실습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다르니까,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다르니까. 근데 마음은 이론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실제 수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죠. 이론을 하든 뭐뭘 하든 마음에는 그런 차이가, 모든 게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언제든지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언제든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무슨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은 이론은 마음으로 하고 실제는 몸이 움직인다. 그게 그렇게 말이 되지만은, 그게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이라는 게뭐 선방에 앉아 있는 게 실제 수행이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 마음 공부합니까? 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몸으로 마음 공부하는 마조를 보고 남아해양 선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소를 맨 수레가 안 가는데 수레를 때릴 거냐, 소를 때릴 거냐? 그거는 몸으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딱 지적한 말이거든요, 그게. 수레는 몸이고, 이제 소가 마음이죠. 소수레가 안 가면은 수레를 아무리 때려봐, 소가 가는가? 마음을 자극을 해야 이제 마음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헛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마음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 이론과 실제가 없습니다. 뭐 설법을 하든 뭘 하든지, 다만 마음은 이제 어떤 면이 있느냐면 생각과 생각을 떠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설법을 하면, 아, 이건 생각으로 다 들어.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생각을 떠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선방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을 떠나는 것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마도 이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그걸 겁니다. 설법 듣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 듣는 것이고, 실제 수행하는 것은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걸 실제 수행이라고 그런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역시 잘못된 거고 착각이고, 묵조선의 전통입니다, 그거는. 묵조선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은 묵조선의 전통이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게. 설법은 생각으로 듣고, 분별로 듣고, 선방에 실제 수행할 때는 분별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그렇게 이제 아마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불가사의 해탈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깨치니까 앞뒤가 뚝 끊어졌다는 소리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깨친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면 무의식적인 사람이 되느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똑같아. 생각을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그대로 다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미묘 법문이 되거든, 이게. 이걸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지. 마치 슬픔은 생각으로 돕고, 그래서 뭐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고 마음은 이런 것이고 막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깨달음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아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실제 수행이다. 아마도 그런 착각이겠죠. 착각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앞뒤가 뚝 끊어지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을 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법을 보는 눈은 다른 눈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분별하는 눈과는 또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눈을 감아버리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분별하는 눈도 그냥 뜨고 있는데 새로운 눈 하나가 더 열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눈을 감아버리고, 감아버리면은 분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3의 눈이 뭐 열린다, 이제 이런 부처의 눈이다, 뭐 법의 눈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처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이거 뭐 이제 방편적인 얘기지만은, 분별의 눈도 그대로 떠서 작동을 하는데, 분별을 벗어난 새로운 눈이 열린다. 그런 체험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멈추어야 무슨 분별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 없는 세계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 눈을 여는 것을 잠을 깬다고 그러고 언제 깨닫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계속 이제 이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니까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건데 하고 계속 이쪽으로 이끌어서 드리고 이걸 자극해 드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분별의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분별을 벗어난 걸 보는 이 눈이 열려야 그게 제대로 된 깨달음이고,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분별의 눈은 까마버리고, 분별 없는 세계의 눈이 따로 열리고 이러면은, 그건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색을 버리고 공을 얻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부 아닙니다. 색이 그대로 있는데 또한 공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눈이 같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공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고 그게 공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거든, 이거. 자지간에 말 한마디, 말 한마디라는 게 이제 말 한마디 아래서 깨닫는다 그러는데,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걸 듣고 있다 보면은 그 자기가 지금까지 열어본 적이 없는 그 눈이 탁 열린다고, 이제 그런 체험이 탁 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말 한마디 밑에서, 말 한마디 아래에서, 말 한마디 듣고서 깨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야, 이거.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할게 없습니다. 분별의 눈으로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분별의 눈을 감아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분별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분별을 떠나서도 깨달을 수 없다. 그 선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 분별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분별을 다 버리고서 깨달을 수도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하여튼 이거는 어쨌든 요거 한 마디 돼. 요게 오지 않으면은 뭐 팔만대장경이 다 그냥 종이 조각 위에 써놓은 잉크 자국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이게 진실로 이게 딱 드러나야 이제 이게 진짜 백이니까.
이 진짜배기를 말을 하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해놨구나.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알고 보면은 다만 한마디일 뿐이다. 뭐 옛날 어떤 선사가 말했듯이. 왜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거 하나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를 모든 법문과 모든 설법과 모든 것들이, 모든 가르침,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이 단지 요거 하나를 체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지만 다른 하나뿐인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지. 근데 달을 보는 눈은 우리가 이 다른 사물을 보는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고, 하여튼 이 한번 이런 새로운 눈이 막 열린다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뭐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것도 하나의 뭐 방편의 말이지.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뭐 이게 얘기하면 탁 이렇게 이제 통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눈이 열리면은 기존의 분별의 눈으로만 보던 세계에 갇혀 있다가, 그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무한한 세계를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뭐 열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하여튼 이거지 딴 일은 아니에요. 딱 요거 하나거든. 요거 하나라고 따로 있질 않습니다. 당처란 말을 하잖아요. 우리 당처. 당처란 것은 당장 이 자리 이 말이거든. 이 법은 항상 당처 또는 당체란 말도 쓰고, 당체란 것은 당장 이거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뭐 어떤 방편의 말이지. 물론 그것도 방편의 말인데, 하여튼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난 적도 없고. 몸을 우리가 항상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듯이 마음도 똑같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어디 뭐, 이렇게 벗어났다가 뭐, 옷처럼 벗어났다가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할수 없잖아. 마음도 똑같습니다. 입었다 벗었다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있는 그대로예요. 항상 있는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죠. 입었다 벗었다를 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잠을 잘때 우리가 뭐 몸을 빠져나갑니까? 이 몸을 그냥 가지고 잠을 자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잠을 자는 거지. 잠잘 때라고 해서 뭐 마음이 어디로 다른 데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빼고 나면 나락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심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몸과 마음을 제거해버리면 그 나락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건 없거든. 아무것도 없지, 거기는. 그렇게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몸도 이거고, 마음도 이거고, 이 하나뿐인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뿐인 거지.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먼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걸 살짝 지나쳐서 어쨌든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는 거라. 이게 한번 이게 실감이 오고 이게 와닿고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번 이게 분명해져야 되죠. 그럼 이것뿐이에요. 이게 뭐 구질구질한 말들이 이제 많은데 다 그냥 소설 쓴 겁니다. 우리한테는 진실이, 실제가 진실이 중요한 거지. 그뭐 소설은 뭐, 그건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건 상관없는 것이고, 실제가 여기 살아있는 마음, 실제적인 거죠. 뭐 마음이라는 이름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거란 말이야.
이걸 마음이라 그러고 자성이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를. 이걸 일러서 마음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법이니 뭐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 이거 하나뿐이거든. 예. 단지 이거 하나인데 이게 하여튼 요것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분명해져야 자기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흑개비 같은 세월을 살았고 이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하고 확실히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흑개비 같은 그러니까 이 생멸법이라고 그러죠. 흘러가는 그런 온갖 일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흑개비죠.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다른 건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울 비유를 드는 게, 예? 거울 속에 있는 모습들은 전부 왔다 갔다 하지만, 거울은 항상 그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기도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흑개비 같은 것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건 항상 이게 제대로 딱 결합이 돼서 이게 빨리 가지면은 지금 항상 그대로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죠. 예. 이건 뭐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늘 있는 게 항상 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이 진실은 그런 거예요. 나머지 이제 흑개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끊임없이 그거는 뭐, 변하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뭐, 그거 뭐 진실한 게 아니죠, 그거는. 진실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생불멸, 이렇게 하잖아요. 여여부동 뭐 그런 얘기 하거든. 이건 뭐 그냥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변함없으니까 헤매는 게 아니죠. 헤매는 건 뭐냐면은 흘러가는 걸 따라서 그냥 계속 따라 흘러가는 그게 헤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계속 변화해가고 변화하고 흘러가는 그걸 따라다니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뭐 육체나 이런 걸 따라다니거든. 그게 헤매는 거야. 그게 바로 미혹하다는 게 그게 미혹한 거죠. 응? 헤맬 미자입니다. 그거 미아란 말이고 혹은 무슨 혹이냐면은 매혹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은 홀렸다 이 말이에요. 홀려가지고 그냥 헤매다니는 내 말이거든. 미혹하단 말은. 뭐에 홀렸습니까? 우리가. 육체에 홀리지? 그 오원에 홀리는 거예요. 오원에. 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반신경술 얘기하면 오원에 홀리는 거예요. 색, 수상, 행식. 육체에 홀리지, 느낌에 홀리지, 생각에 홀리지, 욕망에 홀리고, 의식에 홀리는 거예요. 그 홀려가 그거 따라가 버린 거라. 그게 중생이죠. 공을 깨달아야 변함이 없지. 공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근데 색수상 행식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이걸 이제 이름을 그래 표현한 겁니다. 공이다, 뭐 색이다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말해요. 이것이 이렇게 하여튼 이거 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건데 좌우지간이 이거거든. 요게 한번 이렇게 딱 와닿아야 이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제 경고하단 말을 합니다. 깨달음이 경고하다, 뭐 경고하다, 경고한 법이다니 경고해지거든요. 흔들림이 없는 진실이 딱 경고하게 되죠. 부처님의 몸을 금강법신이라고 그래요. 금강법신, 금강불계신이라고 그래요. 금강불계 금강이란 것은
금강석 안 부서진다는 뜻이고 불괴란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불괴, 괴는 부서진단 말이거든요. 안 부서지는 몸이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금강불괴신이라 법신을 갖다가 마음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해가지고 불괴, 안 부서지는 몸이다.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이제 새 속에서 무협지 같은 데서는 이 몸을 갖다가 육체를 그래 만드는 것처럼 육체는 부서지게 돼 있어 불괴신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뭐 탁 수련을 해가지고 창으로 찌르도 안 들어가고 막 칼로 베도 안. 근데 결국 죽어요 보면. 몸은 그렇게 안 돼. 그게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은 그런데 공이라 공. 부서질 게 없어요 원래부터. 예. 허공이 어떻게 부서질 수 있습니까?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부서질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부서지는 거지 영원히. 부서질 게 없이 이게 항상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한번 밝아져야 됩니다. 허공 이렇게 하니까 막 텅 비어 있다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고 생생하고 맹백한 겁니다. 절대 안 부서지죠.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이게 분명해요. 흔들림 없이 이제 불태전이라고 그러고 뭐 물러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부서지지 않는 법신을 우리가 이제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이해하네요. 이해하나. 이제 이게 분명한 건데 하여튼간에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깨끗하지만 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법이 그게 다 있어. 예.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색수의 행식이 다 있어 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자성은 본래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한데 그 만법이 그 안에 다 있어. 생겨난다. 이게 뭐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게 항상 나타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울의 비유도 이제 그래서 비유하는 거죠.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쓱 보면 온 게 뭐 온갖 게 다 나타나니까. 거울에는 사실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 가지고 비춰보면 세상에 모든 게 그게 다 나타나죠. 그게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있다. 비유를 이제 거울에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이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한번 여기 딱 개합이 돼서 이게 딱 분명하면 이게 당연히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우리가 왜 몸에 대해서도 그죠? 건강한 사람은 뭐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소화도 잘 시키고 뭐 아픈 데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잖아.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쓸데없는 소리죠. 사실은 이게 그 똑같아요. 이게 이런 깨달음에 관한 온갖 말들, 이런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런 데 관한 온갖 말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왜 자기가 이게 한번 깨달아 보면 그거는 막 너무 명백한 일이고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야. 그냥 이게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거라고 이거 하나. 실제로는 지금 요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이 공부는 바로 이겁니다. 몸이 있듯이 마음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한번 깨달으면 돼. 이것만 확인되면 된다고. 아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될 과정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마음은 항상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몸이 있듯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공부는. 아주 간단한 것이고. 전혀 뭐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거든.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게 마음이야, 이게 마음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뭐 단순하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싱거우니까 뭐또뭐 똥막대기니 뭐 호떡이니 뭐뭐 삼이서거니 뭐 이런 뭐 여령의 살값이 얼마냐 뭐 베리베리 소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뭐좀더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전부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고 이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지, 이거 하나. 예,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응? 이거 하나뿐이거든. 이거 하나뿐이니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마음 공부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리가 좋을 것도 없고, 좋아야 될 것도 없고, 눈치가 빨라야 될 것도 없고, 재치가 있어야 될 것도 없고, 이제, 아무 뭐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게 쉽게 이제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으니까 필요한 게한게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끈기는 있어야 돼. 될 때까지 해본다는 그 끈기는 있어야 되지. 예. 그거지 뭐. 근데 그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건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뭐 자꾸 생각을 가지고. 뭘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생각 가지고 알고 알수 있는 그게 아니고 다른 눈이 열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열려야 되지. 예, 지금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직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세계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세계를 보는 눈으로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보는 눈이란 게 뭐냐면 느낌, 생각, 뭐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이거든. 그다음에 육체, 오온을 보는 눈이죠. 육체, 느낌, 생각, 감정, 의식 이런 거를 아는 눈을 가지고는 이 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공을 볼 수가 없어요. 공을 보는 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한번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자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자꾸 그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식의 그 지평선 위에서 계속 그 의식 위에서 속에서 자꾸 좀더 뭔가를 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년만년 해봤자 의식을 못 벗어나 의식의 눈만 가지고 있고 이 법을 보는 눈은 안 열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법을 보는 눈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거든, 이거 하나. 예.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이제 이걸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거든. 예. 이거다. 이거다 할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손가락이 보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보이고, 말이,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마음이 어디에 뭐 손가락입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마음입니까? 말소리가 마음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오온만 보고 공은 못 보는 겁니다. 조견 오온계 공을 이라 했는데 오온만 보지 말고 공까지 같이 보라고 그랬는데 오온만 보고 공은 못 보는 건 중생이죠. 근데 오온을 보는 눈으로는 공을 볼 수가 없어요. 공을 보는 눈은 따로 있어. 이게 열린다고, 이게. 이게 한번
깨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을 보는 눈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예? 공을 이렇게 예? 깨닫는 이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눈이라기 뭐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탁, 그러면 이게 이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이 뜨는다. 체험을 하면 이제 공이 바로 우리 본질입니다. 자성이 공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공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본질입니다. 우리 본성,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 무가 바로 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내야.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이런 말들도 이제 납득이 되지.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요것만 와닿으면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의 뜻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말의 뜻을 이해할 건 없어요. 진실이 진짜 뱅기가 이게 깨어나야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꿈꾸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진실은 이거거든. 이거 하나. 말의 뜻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가 여기 있다고, 진짜가. 진짜는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것뿐이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예,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이 생겨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그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할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 하는 소리도 아니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먼저 악한 생각을 하겠지. 뭐 내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강도질 해야 되겠다, 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왜 놨냐, 여기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마음이 하는 일이지, 마음을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마치 하늘은 항상 깨끗하고 해와 달은 항상 밝게 빛나지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구름 위는 밝고 구름 아래는 어둡다.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구름 위와 아래가 함께 환하게 밝아지고 모든 게 만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뭐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이 공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이 마음의 본질은 그냥 항상 이렇게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미혹. 색수상 행식,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의식적인 것들에 매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홀려가지고 그것 따라다닌다고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 구름,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가리고 있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이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걸 꼭 알아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 선에서는 이게 이제 분리문자라고 이제 하는 듯이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지. 진실을 따지자면 딱 이거 하나뿐이거든. 이거 하나뿐. 진실을 얘기하자면 이것만 딱 분명해지면 뭐 모든 게 명백해지는 거니까. 뭐 아무리 뭐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의 말씀이라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갖추어져 있는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하나라고. 요 하나인 겁니다. 이거 하나.
이것이 이렇게 탁 하고 자기가 이게만 한번 이렇게 이게 이제 왔다 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딱 드러나면은 이게 체험이 되면은 그러면 뭐 여기에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면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구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죠? 이제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이란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뭘 알고 느끼고 하는 그게 의식입니다. 뭘 느끼고 알고 하는 게 이게 의식입니다. 근데 느끼고 알고 하는 그쪽으로 우리 눈길이 가 있는 동안에는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눈이 가려가지고 이게 안 드러납니다. 이 속에서도 이게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떡 드러날 때는 뭘 알고 느끼고 하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늘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해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것이 명백해지면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은 저절로 쉬워지죠. 쉬워진다는 것은 뭐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 이겁니다. 거기에 오염돼서 눈이 가려 있지 않다. 이것이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번 뭔가 의식적으로 이걸 알려고 할 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고 어쨌든간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요. 이게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끝내 법에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느끼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계속 구름이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느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와 구름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늘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흘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도반들이여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해와 달과 같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항상 밝으나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하니 허망한 생각이라는 뜬구름에 뒤덮여서 자성이 밝지 못합니다. 뭐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굳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 알아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은 사실 필요가 없는 얘기죠,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걸 알아야, 이런 걸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바로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이고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일 하나,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어쨌든 이게 한번 한번 깨어나야 돼.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된다고 이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 나서 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 원래 있었던 건데 이거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 항상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깨달음은 없는 게 자기한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늘 있었는데, 이제 엉뚱한 걸 쳐다본다고 이걸 안 보고 살았던 거지. 원래부터 항상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이고, 하여튼 이걸 이렇게 확인해 놓고 보면은, 이걸
그렇게 이걸 놔두고 그렇게 헤매다녔는가? 너무 당연하잖아, 이거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일인데,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느냐?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뭔가를 알고자 하고, 느끼고자 하고 하는 것. 그 놈이 이제 계속 방해를 하죠,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그게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심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막, 이게. 하나. 항상 있는 일이야. 왜? 바로 이거니까.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뭐 누구나 이거는 항상 100%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바로 이겁니다.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거라고.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여기, 이것만은 하여튼 뭐 이것뿐이요. 뭐 이런저런 꾸지란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것뿐이요, 이것뿐. 이게 하나뿐이라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서 이거는 뭐 부족할 수도 없고 지나칠 수도 없고 항상 딱 들어맞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딱 들어맞아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항상 딱 들어맞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 이 일입니다. 이 일.